날개가 두 개밖에 없는 걸까요? 한 10개씩 되면 되게 좋을 텐데. 나는 퍽퍽살 좋아해서 다리랑 날개 안 먹어도 돼요. 구대영 씨다 먹어요. 야! 아니, 앞으로 치킨 먹을 때 누나랑만 먹어야겠네. 이거는 순살이네? 아, 쓰레기 처리하기 힘든데 다 순살로 시킬 걸 그랬나? 뭐요? 자고로 치킨은 뼈에서 뜯어야 제맛이죠. 오동통한 닭다리살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입이 행복을. 부드러운 날갯살은 트위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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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추면서 손이 행복을. 이렇게 입과 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왜 순살로 포기를 하죠? 치킨은 역시 뼈 있는 치킨이 진리라고요. 야, 이제 예전처럼 내말 듣지도 않고 먹네. 식자님 약발 그새 다 떨어진 거예요? 참. 에이. 아, 누나, 맥주 없어요? 네? 잘 먹을게요. 야, 역시 치킨은 맥주야. 맞다. 요즘 AI 유행이라는데 괜찮나? 아이, 그 익혀 먹으면 아무 상관없어요. 걱정하지 마요. 아, 참. 김 변호사님이 누나 좋아한다고 고백했다면서요? 어떻게 알았어요? 아, 내가 태권도 5단, 합기도 4단, 눈치가 100단이에요. 김 변호사님 좋은 분 같아요. 한번 잘해봐요.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? 그럼요. 그 남자가 봤을 때 진짜 괜찮은 남자가 진국인 거 알죠? 피곤하네요. 내일 출근하려면 그만 자야겠어요.